인생한지에 대한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화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준비물인 탄산수소 나트륨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빨간색 색소를 혼합한 식초, 이게 제일 메인 재료입니다. 우선 이런 필름통이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이런 필름통 안에 접시, 이 필름통을 올려놓고 이게 이제 화상을, 이걸로 이제 화상을 만들 거예요. 이거를 좀 뜯어서 우선 이 필름통을 이걸로 다 감쌀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화산 모양이 만들어지니까 그 화산 모양을 제가 이걸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 만드는 도중에 화산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하자면, 이제 화산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대부분 다들 대충은 알고 계실 텐데, 이런 화산이 이제 땅 속에 있는 마그마가 지표면의 약한 부분을 뚫고 나오면서 화산이 이제 폭발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그마는 암석이 액체 상태로 녹아있는 것이고요. 그게 이제 땅 위로 자꾸 나오려고 합니다. 근데 높은 압력을 이기지 못한 마그마는 지표면에 갈라진 틈이나 암석의 약한 부분을 뚫고 폭발을 하게 됩니다. 그걸 이제 저희가 아는 화산 폭발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제 필름통을 중심으로 클레이로 한번 덮어볼게요. 약간 이런 식으로 이거를 다 덮어보겠습니다. 이 필름통을 이 산이라고 생각하고 덮어볼게요. 아, 벌써부터 모양이 그럴듯해져 가는 것 같은데, 저만 그런 건가요? 이렇게 해서 우선 화산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화산은 뭐 산에서만 터진다 뭐 이렇게 아실 수도 있는데, 화산은 이제 바닷속에서도 터진대요. 근데 이제 용암은 차가운 바닷물 때문에 금방 식고, 그래서 이제 화산재가 오랫동안 쌓이다 보면 바다 위로 작은 섬이 솟아오르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빨간 거를 화산이라고 생각하고 빨간 거는 이쪽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흘러내릴 수 있도록 색깔이 있어야지 더 잘 화산이란 게 잘 티가 나니까 이걸 이렇게 흐르는 듯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만들고 이제 지금부터가 제일 중요한데, 이 탄산수소 나트륨을 이 필름통 안에 넣어서 식초를 떨어뜨려서 화산이 폭발하는지에 대한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만 하면 화산 폭발 실험이 거의 다 끝나갑니다. 식초를 한 번에 다 넣지 말고 한 번씩 이렇게 몇 방울씩 떨어뜨려 볼게요. 너무 한 번에 하면 이게 엄청 폭발할 수도 있다 해서 안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넣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넣고 있는데 이렇게 거품이 생겨요. 거품이 막 생기고 거품이 막 올라와요. 불을 끄면서 화산 폭발을 하게 됩니다. 이게 화산 폭발을 하는 원리예요. 이제 이게 화산 폭발을 하는데, 얘네가 어떤 원리로 폭발을 하는 거냐면, 보이시나요? 이제 이게 이 탄산수 나트륨이랑 식초는 이 식초의 반응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로 나타나는 반응은 산 염기성 반응이에요. 이제 식초는 산성, 아까 말했다시피 식초는 산성이고 베이킹소다는 알칼리성이라서 이제 두 개가 만나면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이제 식초와 산소 나트륨을 혼합하면 식초의 수소 이온이 베이킹소다의 나트륨 및 중탄산 이온과 반응하여 탄산과 아세트산 나트륨 두 가지의 새로운 화학 물질을 만들어지게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나타나는 반응은 분해 반응인데, 이 첫 번째 반응의 결과로 형성된 탄산이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 탄산이 분해되면서 생성된 이산화탄소가 혼합물의 상단으로 올라가 탄산 음료 거품과 같이 순간적으로 거품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게 기본적인 원리인데,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부어보자면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렇게 거품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화산 폭발하는 것처럼 보이죠? 거품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거 다 넣어볼게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화산이 폭발하게 되는 과정입니다.